네, 오랜만에 유럽파가 또다시 나왔습니다. 바로 그 주인공은 우영설. 그렇죠. 설영우 선수입니다. 네, 뭐 유럽 진출에 대한 의지를 많이 밝히기도 했었고 네, 뭐 유럽 이적설도 계속 나온 상태였는데 드디어 이번 여름에 세르비아 지배자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. 일단 울산도 공식 발표가 곧바로 나왔어요. 네, 울산에서 나고 자란 로컬보이 설영우가 프로무대 첫 이적이자 해외 이적을 떠난다라면서 지배자 이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. 구체적인 이적료는 양구단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언론을 통해 다 공개가 어느 정도 됐죠. 네. 일단 뭐 저희 회사 보도에 따르면 기본 지급액은 한 150만 유로 한 22억 정도인데 또 여기에 달성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보너스 조항도 좀 포함이 돼 있어서 달성하기 아마 어렵지 않은 뭐 예를 들어 한 20경기 뭐 그렇죠. 예. 네, 뭐 그런 것들 예. 좀 포함이 돼서 울산이 아마 이적료를 좀 더 이거보다는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좋은 거래 울산 입장에서는 였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20억 넘기가 솔직히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배자도 굉장히 좀 초기 금액보다는 한 두 배가량 올려서 울산을 이렇게 설득을 했고 마침내 이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. 사실 이 이적 이야기가 지난 아시안컵 때부터 나왔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지난 1월부터 이제 관심을 좀 보이면서 마르코 마린 단장이 아시안컵에 현장에 직접 와서 설영우를 관찰을 하기도 했는데 또 설영우 선수 아시안컵 때 오른쪽에서 뛰고 왼쪽에서 뛰고 하면서 맞아요. 엄청 잘했잖아요. 그때 또 왼쪽에서 뛰면서 굉장히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면서 좀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그런 거를 좀 눈여겨봐서 이렇게 좀 이적료를 확 올리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. 설영호도 당시에는 굉장히 좀 유럽행에 대해서 피력을 했습니다. 경기 끝나고 나서 사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 할 말이 많다. 정말 이제 구단은 이번에는 못 보낸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. 자기가 네,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후에 울산이랑 좀 얘기를 잘해서 그래도 남아서 올 시즌 초반에 좀 활약을 좀 보여줬고 네, 마침내 울산한테 거의 한 두 배 이적료를 안겨주면서 굉장히 서로 윈윈이 되는 그런 이적이 성사시키게 됐습니다. 지난 1월 땐 사실 그 울산 구단이나 홍명보 감독 차원에서 네. 대체자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렇죠. 사실 네. 지금도 좀 대체자가 부재하긴 한데 뭐 최근에 막 윤일록 선수를 풀백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뭐 어린 선수들 쓰면서 좀 대책을 찾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근데 역시 확실한 뭐 대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울산도 이런 이적료를 그래도 벌었으니까 이번 이적 시장에 한 명이라도 좀 더 복원하기 위해서 움직일 것 같고요. 네, 그거는 차차 이제 보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독일 메시 출신인 마르코 마린 단장이 이제 아시안컵 현장에 그쵸. 와서 봤으니까 네, 마르코 네. 마린 선수실 뭐 아시는 분들은 뭐 네. 예전에 첼시에도 진짜 네. 잠깐 있었죠. 그러다가 좀 되게 빨리 은퇴를 한 네. 케이스 같은데 뭐 지금 뭐 지베즈다에서 황인범 영입할 때도 뭐 있었고 굉장히 좀 한국 선수한테 호의적으로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설영호 선수 소개를 한번 뭐 네. 간단하게 해주시죠. 네. 자 98년생입니다. 자 울산 유소년 팀이 현대중학교, 현대고등학교를 거쳐서 울산대학교. 그러니까 완전 울산 토박이. 네. 울산 그 자체다. 네. 네. 이러니까 사실 설영호 선수가 그 존경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제 아놀드잖아요. 그렇죠. 동경하는 선수. 동경하는 선수. 예. 네, 근데 아놀드도 약간 비슷하잖아요. 그렇죠. 그 네. 약간 계속 로컬 보이고. 그러네. 예. 네. 그런 점에 좀 비슷한 것 같고. 자, 2020년부터 울산에 합류해서 좌우 풀백 모두 소화를 했습니다. 네. 데뷔 시즌에 14경기 출전을 했고요. 이듬해 이제 주전 자리를 꿰차서 영플레이어상을 수상을 했고. 네. 올 시즌까지 보니까 120경기. 아, 벌써 많이 뛰었어요. 네. 네 어린 시절부터 뭐 두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 뭐 영플레이어 상도 타고 또 K리그 베스트 11 안에도 또 지난 시즌에 포함이 되면서 좀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. 뭐 그리고 국가대표도 뭐 포함이 돼서 이미 뭐 꽤 많이 뛰었어요. 14경기 정도 뛰었던 것 같은데. 네, 그렇게 좀 착실하게 커리어를 잘 쌓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그 98년생이라서 생각보다 설영호가 나이가 좀 들었구나. 예. 네, 그러니까 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부분 좀 더 또 좋은 구단 좀 더 좋은 리그로 가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설영우 선수는 일단 한 스텝 밟아가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. 자 이번에 설영우 선수의 이적의 의미를 보면 네. 일단 간만에 풀백이 나갔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네. 그것도
꽤 좋은 이적료로 나갔는데 이 이적료를 살펴보니까 한 역대 이적료 한 두 번째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. 일단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진출하는 풀백이 만들 수 있는 거의 최대치에 가깝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왜냐하면 공격수들이나 뭐 수비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진출 뭐 이런 경우에는 더 많은 이적료가 나오기도 하고 또 중동에서 원할 경우에도 또 굉장히 높은 이적료로 가긴 하는데 이제 동아시아 수비수가 유럽으로 갈 때는 굉장히 저렴한 이제 금액에만 가능하잖아요. 최근에 뭐 좀 예시를 좀 살펴보면 일본 풀백들이 굉장히 몸값이 좀 저렴했습니다. 이번에 바이에른 뮌헨 간 이토 히로키 같은 경우에도 뭐 40만 유로, 6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. 이 정도의 슈투트가르트로 이적을 했었고요. 네. 또 일본 레전드인 나가토모 유토의 경우에는 이적료가 거의 없는 상태로 이탈리아를 갔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례를 봤을 때도 한 20억 넘게 받은 거는 굉장히 높은 이적료로 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나가토모나 이토 히로키 같은 경우가 진짜 네. 그 모범 사례인 게 비교적 그러니까 뭐 리그를 떠나서 비교적 약팀에 가서 약팀에서 증명하고 강팀으로 이적한 케이스잖아요. 그렇죠. 네.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노려보는 거죠. 네. 뭐 여기는 강팀으로 이적한다기보다는 좀 더 좋은 리그로 이적한다의 정도가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이제 설영호 선수 이적료가 이제 아시아 풀백 유럽 진출 몸값으로는 역대 2위 수준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. 2002년에 1위가 예. 대단하네요. 2002년에 부산 아이파크에서 페이노르트로 이적했던 송종국 선수가 이제 1위인 것 같은데 이적료가 400만 달러입니다. 당시에 이제 56억 원 정도. 그때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와 당시 56억이면 아니 근데 생각해보세요. 네. 월드컵 4강 풀백이에요. 4강이고 그 최다 경기 분소한 그렇죠. 풀백이긴 했죠. 네. 굉장히 또 활약을 했던 그런 송종국 선수였기 때문에 당시에 뭐 2002 한일 월드컵 효과로 그 정도 이적료를 받고 이적을 했습니다. 아 부산 아이파크가 그 정도면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한 100억 받은 거 아닌가요? 와 아니 더 받은 거 같은데 그러니까. 그거보다? 아니 56억이면 와 진짜 비싸요. 이게 지금 22년 전에 이적한 선수가 1위란 거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아, 손흥민 선수 이적료가 400만 유로였던 걸로 맞나요? 3천만 유로구나. 네. 아무튼 송종국 선수가 400만 달러. 네. 와, 굉장히 큰 이적료 이적을 박지성의 했습니다. 박지성의 맨유 이적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. 네. 자 아무튼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대표팀에 모처럼 유럽파 풀백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얘기할 거지만 사실 그간 최근에도 그렇고 왼쪽 풀백이 좀 많았거든요. 아 이적을 한 건? 그러네요. 네. 네. 그러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라이트백이 유럽에서 뛴 케이스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차두리 이후로 거의 잘 없었던 것 같은데. 일단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. 자, 일단, 이제, 김민재 선수가 센터백으로서, 뭐, 유럽 리그를 휘저으면서 바이에른 뮌헨까지 좀 입성을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, 조금, 그거에 비해서는, 측면 수비수들의 좀 유럽 진출 사례가, 최근엔 적었죠. 근데 예전에는 더 많았습니다. 맞아요. 예, 예전에 더 많았던 게, 일단은,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월드컵 이후에 이영표 선수가 이제 PSV 에인트호벤으로 입단을 했고 이후에 뭐 토트넘, 도르트문트 뭐 이렇게 거치면서 굉장히 좀 유럽에서 오랫동안 활약을 했었고 영표 형이 대표적으로 이제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렇죠. 네. 네. 뭐 주로 왼쪽이었죠. 네, 주로 왼쪽이고 네. 양발 근데 양발을 또 쓰는 선수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높은 가치로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. 뭐 이후에 송종국 선수 그리고 차두리 박주, 윤석영, 김진수 등이 이제 유럽에서 활약을 하면서 대표팀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댓글에 올라온 김동진 선수. 아 그렇죠. 김동진 네. 선수도 러시아에서 뛰었죠. 김동진 선수는 은퇴가 되게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그렇죠. 키치에서 네. 네.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막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뭐 굉장히 인상 깊은 은퇴식을 좀 남겼는데 어쨌든 그 선수도 러시아에서 활약을 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겠네요.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진짜 유럽 시즌 풀백들은 왼쪽이 많긴 하네요. 봤을 때 뭐 일단 박주호 선수, 윤석영 선수, 김진수, 김동진 다 왼쪽에서 뛰는 선수였으니까. 뭐 아 맞네. 정훈. 네. 아 정훈 선수 크로아티아였던 뛰었던 네. 현영민 선수. 근데 이제 뭐 최근 기준이고 또 대표팀 왔다 갔다 한 케이스를 좀 보자면 이렇다는 말씀 이야기고요. 이후에는 좀 유로파로 가는 명맥이 좀 끊겼었죠. 네, 이런 라이트백이 가는 경우도 되게 드물었고 이제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는 내 대회 처음으로 유로파 풀백 없이 경기를 했습니다. 당시에는. 아 그러네. 네. 그 오른쪽 풀백 하니까 생각나요. 조원희 선수도 생각은 나는데 생각해보니까 잉글랜드에서 거의 미드필더로 뛰었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래가지고 간만에 풀백이자 오른쪽 풀백이 이적을 그쵸. 했습니다. 자 일단 황인범 선수가 소속된 팀인데 우리가 앞서서 그 이거 시작하기 전에 황인범 선수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. 네. 황인범 선수가 오히려 이제
영우 선수랑 바통 터치를 하는 느낌도 들어요 지금. 아, 뭐 잘하면 기대될 수 있고 뭐 황희 선수도 잔류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뭐 같이 뛸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일단 제일 좋은 거는 황희범 선수가 이번 여름에 빅리그로 이적을 하고 이게 또 좋은 선례가 돼서 설영우도 세르비에서 활약을 하고 이적하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. 또 황인범이 빅리그에서 증명할 경우에는 설영우 선수도 좀 반사 이익을 얻어서 추가적으로 내년이나 뭐 내후년에 뭐 새로운 뭐 더 큰 리그로 이적이 좀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. 또 황인범 선수도 대표팀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. 자기가 추천해서 뭐 집에서다가 관심을 가지다기는 보다는 설용호가 잘해서 그런 것 같다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. 그런 뭔가 정석에 약간 교과서에 가까운 인터뷰를 남겼는데 뭐, 예, 네. 뭐 설용호 선수가 스스로 뭐 아시안컵에서도 뭐 잘했고 이후에도 굉장히 좀 울산에서 꾸준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관심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물론 물어는 받겠죠. 우리가 FM에서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? 선수에게 주변에 추천해줄 만한 이적. 어떤 포지션 아, 당연히 있냐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네. 또 근데 예를 들어 거기서 예를 들어 감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황인범에 물어보세요. 김문환 어때 물어봐봐요. 김문환 어때? 이러겠어요? 그렇죠. 아 문환 아니 김문환이 아니 누구 서령호 네. 영우요? 아, 난 좀 반대인데 이러진 않았을 그렇죠.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는 오히려 안 물어보는 게 더 낫지 않나요? 아 그러네, 그러네. 네. 왜냐하면 무조건 좋은 얘기만 할 테니까. 근데 어쨌든 뭐 선수의 성격이나 이런 거는 물어볼 수 있으니까. 네, 뭐 황인범 선수도 알고는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사실 그 지금 최근에 대전에 합류한 네. 얼마 전에 이제 결혼을 한 김문환 선수. 네. 네. 김문환 선수가 울산과 이적설이 사실 그 2주 전 풀백에도 아 2주 전 전매축에도 좀 있었거든요. 그렇죠. 네. 네. 울산이 그런데? 처음에 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대전의 하이제킹으로 데려간 것 같고 이제 오피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김문환 선수의 이적선은 끝났죠. 네.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좀 새로운 풀백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고 이번 아마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네. 어디 쪽에 데려올지 궁금합니다. 저도. 네. 이렇게 설영우 선수의 이적 사각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